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기. 99초 포토샵 99PS.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패치 툴과 클론 스탬프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복제 또는 지워볼게요. 첫 번째, 저기 보이는 종이에 묻은 얼룩을 지워볼게요. 왼쪽 툴 메뉴에서 반창고처럼 보이는 패치 툴을 선택해주세요. 그런 다음 얼룩진 주변을 둘러 그려주세요. 다 그리면 패치 모양과 화살표가 생기는데 선택된 부분을 대체하고 싶은 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동해보세요. 응, 밑에도 그렇게. 그럼 이렇게 얼추 자연스럽게 됐는데 중간 윗부분이 조금 어색하죠? 그러면 다시 그 주위를 선택해주시고 주변으로 대체하면 끝. 2단계, 여자 바지 쪽에 있는 주름을 좀 지워볼게요. 마찬가지로 패치 툴을 이용해서 주름을 좀 없앨게요. 얼추 지우긴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하기 위해서는 클론 스탬프가 필요해요. 왼쪽에 도장같이 생긴 걸 클릭해주시고 그럼 위쪽에 도장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데 복제할 면적이 넓으면 크게, 적으면 적게 이 부분은 하시면서 조절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오파시티도 마찬가지고요. 설정이 끝나면 옵션 키를 누르고 복제할 부분을 찍은 다음에 바꿔야 할 부분으로 슥싹슥싹 덧칠하듯이 바꿔주면 끝. 주름이 많이 없어졌죠. 마지막 3단계, 앞에 꽃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꽃을 좀 채워볼까요? 패치 툴로 빈 공간 쪽에다가 잡고 꽃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럴 때는 위쪽에 패치라고 적힌 부분에 노멀이 아닌 컨텐츠 웨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패치 툴로 꽃밭을 만들면 완성. 오늘은 패치 툴과 클론 스탬프를 통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복제하거나 지워봤는데요. 1강에서 배웠던 컨텐츠 어웨어 필과 기능이 비슷한 부분이 있죠. 정리를 해보자면 컨텐츠 어웨어 필은 이미지의 불필요한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주변에 샘플링한 내용을 가지고 선택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패치 툴은 선택한 부분을 이미지에 원하는 다른 부분을 가져와서 그 부분을 대체해서 채우는 거. 그리고 클론 스탬프는 이미지의 다른 부분을 콕 찍어서 원하는 부분을 그리듯이 이제 칠하면서 바꿔주는 거. 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비슷하답니다. 특히 이미지를 지울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능을 쓰시는 게 좋을지는 해보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 1강에서 다룬다고 했었던 이 사진을 어떻게 새 기능을 이용해서 지우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강의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